예, 이번 시간에는 XGI의 그 변수 표현에서 위치 접도는 많이들 아시고 크기 접도는 보통 X를 많이 쓰셔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 입력 스위치에 대한 값을 읽어 올려면 보통 직접 변수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IX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값을 하나하나 읽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값을 워드나 바이트 단위로도 그냥 다이렉트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함수 중에 move 함수를 쓸 거고요. move는 데이터 전송이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인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비트로 쓰는 게 아니라 %i 바이트로 만약에 쓰게 되면요. 이 뜻은 요게 가리키는 바는 요 어드레스의 범위는 %ix 0.00부터 %ix 0.0.7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b가 8개를 가리키기 때문에 8비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드레스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i 바이트라고 쓸 거고요. 이 뒤에다는 입력 신호, 앞 비트 지금 입력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입력 신호라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뒤에도 바이트 단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여기 있는 신호가 그대로 입력 신호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가 1번 스위치가 눌렸다. 그럼 이제 1값이 된게 확인이 되고요. 2번 스위치만 누르면은 2값이 된게 확인이 되고요. 1, 2번이 눌리면 3이 표시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3번 스위치가 눌리면은 4가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5, 6, 7, 비트 순서죠. 이 비트, 이 진수 순서에 따라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들이 다 켜지게 되면은 FF를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값을 한 번에 읽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트니까 그런 거고, 이 부분이 워드면 여기 있는 16개를 한 번에 다 읽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해보면, I word 0.0.0을 하고요. 물론 앞에가 워드니까 뒤에도 워드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 word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워드로 타입을 바꿔야 됩니다. 런중 쓰기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에 4개를 키면은 F0, FF가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로 이렇게 키게 되면은 0, FF, 런수런서로 값이 나오겠죠. 근데 예전에 글로파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변수에 비트 어드레싱이 안 됐는데, 이제 해보시면은 비트 어드레싱이 이제 좀 가능하게 됐어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A 접점을 하나 런중 수정 들어갔고요. A 접점 하나를 달아가지고 입력 시도 워드.0번 비트. 뭐 컨트롤 C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 비트, 10번 비트, 여기에 15번 비트.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라고 F7번, F9번, 신호 1, 10, 신호 2, 이것도 불값이고요. 신호 3, 신호 4.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라이트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면, 물론 이렇게 뭐 비트로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I word에 따른 비트 처리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첫 번째 스위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여기 있죠? 10번 하고 15번 이렇게 키면은
각각 비트 어드레싱이 돼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 쪽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출력 쪽도 가능한 거죠. 출력 쪽도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있고요, 얘는 워드 처리를 할 거고요. 이 뒤에 %qword에 0.2.0이 있다. 2번 슬롯에 지금 출력 모델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컨트롤 라이트 이렇게 해서 수정 데이터를 보내보면 만약에 1111 값을 보내면 16진수니까요. 하나씩만 다 켜지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켜진 게 보이고요. 만약에 제가 요 4개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F 주면 되겠죠? 16 샵이면 16진수인 건다 아실 거고요. F 값 주면은 이렇게 4줄 켜져 있고요. 반대로 요것만 키우고 또 싶다. 그러면은 F 이렇게 키면 되죠. 그럼 4개만 켜 있는 거죠. 반대로 뭐 이렇게 2개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0F F0 이렇게 되는 거죠. 0 FF0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면은 이렇게만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트 단위로 나중에 이제 이 출력 모듈의 어떤 그 모션을 만들 때 비트 단위로 처리하면은 매우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워드 단위로 처리를 하려면 처리를 하면 이런 그 램프의 어떤 회전이나 이런 거를 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롤 명령까지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Shift F P 잡점이고요. Shift F1 언더바 TLS 1초짜리 클럭입니다. 1초짜리 클럭이고 명령어 중에 롤 명령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ROL 명령이요. 로테이션 명령입니다. 왼쪽으로 로테이션 명령은 메모리 상에서 비트 열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워드 값을 지금 데이터죠. 데이터라는 워드 값을 한 개씩 회전을 시켜서 다시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초마다 동작이 되는 거죠. 1초마다 데이터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의 초기 값은 이따가 1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데이터를 워드 값에다 그냥 바로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시고 실제 이제 여기 때 데이터 값을 컨트롤 U 데이터 값을 초기 값에 1 값을 주면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죠. 롤 명령어가 메모리 상에서 1씩 옮기는 거고 그 데이터 값을 그냥 16비트 통으로 워드 값으로 통으로 출력해 보낸 거죠. 그래서 램프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걸 짰는데 이거를 그냥 타이머하고 코일로 짜려면 꽤 많은 레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데이터 단위를 이렇게 워드 단위로 크게 보거나 하면은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짜리는 비트로 처리하는 게 좋지만 이제 데이터 단위로 봤을 때 이게 바이트 단위로 처리해도 될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바이트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